영등포구가 새해를 맞아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는데요. 신길 5동에서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. 17일에 열린 신길 5동 신년 인사회에서 조기령 구청장과 구 관계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신길 5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시범로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범로의 은행나무 참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. 은행나무가 78주를 개척을 했습니다. 78주를 했고 지금도 대림동과 신길 5동 사이의 끝쪽으로 한 45주가 좀 남아 있습니다. 거기도 이제 금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동 신년 인사회는 지난 한 해의 구정 실적과 앞으로의 업무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로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.